이수 씨와 우리 김수찬 군이 함께 그 시간 문을 쓰는 세계적인 방송으로 거듭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잘 지냈어? 오! 형수 잘 지냈어? 좋다 좋다. 예. 박수 박수 예, 나오고 아, 예. 준비를 많이 했어. 우리 감독 양반 준비를 많이 해버렸어. 사정 없이. 오케이 됐죠. 아, 괜찮아 괜찮아. 종종 불렀어. 중간 네, 중간 중간에 나와주시고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김예린님, 김수찬 씨 우리 꽃집에서 꽃바구니 보내드렸었어요. 반가워요. 오. 아마 팬분들이 여기에서 산 모양이에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꽃바구니를 보냈던 모양입니다. 네. 강순희님께서는 이주와 완벽하당 보내주셨는데 네. 윤정수 형님께서는 네. 제가 얼마 전에 또 산림남 거기서 또 제가 팬미팅 할 때 맞습니다. 그때 MC를 또 감사하게 미스터라디오 끝나시고 맞아요. 봐주셨어요. 맞아요. 그때 엄청 반응이 네. 뜨거웠습니다. 네. 확실히 MC를 잘 보세요. 아이고 예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선배님한테 야, 네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아 그래. 죄송합니다. 야 남준 선생님 얘기해 줘. 이거 어떻게 생방이라 편집도 안 되고 어떻게? 남준 선배님 그렇죠. 저 진행 어땠나요? 철저히 잘하고 정갈했어. 아유 감사합니다 선배님. 한정식 마냥. 아 그래요? 정갈하고 아주 그냥 진짜 앞뒤 어떻게 자를 구석이 없이 원한 데가 없었죠. 아니 저는 어떻게 이제 열심히 벌면 지금부터라도 벌면 저 푸른 초원이에 집을 질 수 있을까요? 빌딩을 지어야 돼. 빌딩을. 사정 없이 차도 좋은 놈으로 바꾸고 사정 없이. 됐지? 아 오케이. 이래서 이동현 씨가 수찬 씨 성대면서 기대어 했구나. 네, 아 제가 나는 그때 산림남 촬영할 때 그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죠. 그때 주현미 약간... 선생님 거 했잖아. 네, 모창만 좀 했는데. 이게 중간에 시킬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초반부터 이렇게 때릴 줄 몰랐네요. 아, 막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렇죠. 여러분들 원하신다면은 네. 네. 양선호님께서 점점 희미해지는 남창희. 아, 남창희 씨가 원래 DJ인데. 지금 해외 촬영을 네. 2주째 갔거든요. 제가 군복무 네. 기간에 네네. 제가 2월 27일자로 올해 전역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군복무 기간에 남창희 형님께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왜? 그래서 제가 창희 형님 웬일이세요? 그래서 전화했는데 잘못 거셨다고. 진짜로. 무슨? 네. 아니. 그래서 잘못 거셨다고. 그래서 공교롭게 그렇게 해서 이제 안부가 됐죠. 아, 됐죠. 네. 잘못 누르셨다고. 아, 도대체 누굴 찾으면 잘못 누르셨어요? 그러니까 김수찬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본인 친구 중에 수찬이가 있대요. 아. 네. 그래서 또 그걸 또 계기로 또 그 이후로는 연락을 또 자주 그렇겠네. 했었죠. 예. 창희 형님하고. 친구 중에 수찬이. 네. 해외에서 무사 귀환하시길 김수찬이 물 떠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런답니다. 예. 3944님께서 수찬님 토요일에 도봉구 오셔가지고 비 맞고 열창하셨는데 감기 안 걸리셨나요? 도봉구였었어요? 아 이게 전국노래자랑 제가 녹화를 도봉구에서 했는데 그날 초대 가수가 다섯 분이셨는데 유일하게 저만 비를 맞았습니다. 쫄딱 그것도. 아 비가 오다 말다 해서? 네, 우박 같은 비를 맞았는데 다행히 그때 자리를 다들 관객분들이 안 가시고 지켜주셔가지고 그 힘으로 제가 부르긴 했는데 그 이후로 약간 좀 목감기가 약간 나서 오늘 라디오 오기 전에 병원에 살짝 이렇게 찍고 왔습니다. 아 목이 네. 어떤지 괜찮은지? 네네네. 아 괜찮던가요? 약간 가벼운 목감기라 그래서 가벼운 약 먹으면 금방 괜찮아진다고 하셔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 정도는 알겠습니다. 뭐 튼튼합니다. 예.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 수찬 씨의 목격담을 보내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목격담은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네,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콩과 마이케이로 보내시면 무료 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응답하라 미라클이라는 코너를 할 건데요. 우리 미라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데 미션을 성공하면 무료 커피 50잔. 오. 이야 50잔이 미라클에게 선물로 간다고 합니다. 오. 일단 함께하실 분들은 문자로 신청해 주시고 뭘 하게 될지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약간의 챌린지 느낌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네. 저희가 휘바휘바 챌린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 중에 문자가 있으면 저희가 껌을 드리거든요. 네. 껌을 드리겠습니다. 휘바 휘바 맛있게 맛있게 씹어 씹어주세요. 자 저희가 이렇게 이제 휘바휘바 노래를 틀어드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전화를 딱 합니다. 네. 저희가 껌 드릴 때 해드리는 나오는 노래가 뭐죠 하면은 바로 다른 말 없이 휘바 휘바 하면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였지. 아~ 그게 이제 예전에 했던 챌린지인데 네, 오늘은 수찬 씨가 왔을 때 어떤 걸로 할지 저한테도 아직 얘기를 안 해주셔서 잠시 후 1부가 지나가야 우리 제작진이 오픈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미라에 도움 주시는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촉점화 노래를 지금 들었거든요. 네. 네. 성원 에드피아 오셨고요.
집앤컴퍼니 웨어 오셨습니다. 제습제는 올덴 물먹는 뽀송 오셨습니다. 에즈랜드 함께 하셨네요. 고려 기프트 언제나 주시고요. 예스폼 감사합니다. 국립공원공단 오셨고요. NH농협 항상 저도 애용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 VIP입니다 저. 거기 지금 어디야? 미라클, 거기 지금 어디야? 나는 이탈리아야. 차오, 저예요 남창이. 우리 미라클들 혹시 저 없다고 옆 동네 기웃거리는 거 아니죠? 믿을게요. 서울 가면 제가 더 잘할게요. 보고 싶다 미라클. 이탈리아 포도밭에서 남창이 드림. 장애 옆 동네를 기웃대는 아... 게 아니라 새로운 DJ들한테 기웃대고 있어. 이거 그러니까. 직접 이거를 녹음해서 보내셨다고 창희 형님께서. 이태리에서 불안한 거죠. 아, 예. 답가로 그 주현미 선생님의 짝사랑 제가 보내드리고 싶네요. 김수찬 씨가 예, 예 스타트 스타트.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창희는 몰라. 네, 아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동이네요. 저기 그래도 여기 106점이 아니고 89점이랍니다. 네, 우리 수찬이가 사람은 젊은데 네. 네, 노래를 트로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군데군데 오늘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남창희 씨가 이태리에서 오. 이탈리아에서 조금 불안한 거죠. 본인의 네. 입지가. 그래도 너무 감동이네요. 네. 이렇게 예. 미라를 위해서 이렇게 예. 보내주 녹음까지 해서 보내주시고 감동 안 받으셨어요? 전혀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아. 초조함만 느껴집니다. 아. 예, 초조함만 느껴지고. 네, 밖에서 PD님도 예. 그냥. 네, 뭐 그냥 네, 보냈구나. 뭐 그냥 촬영 2주 열심히 하고 오지 뭘 또 초조해갖고 예 이런 생각됩니다. 근데 네. 상당히 그 힘든가 봐요 촬영이. 예, 들어보니까 포도밭에서 그냥.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가서 또 기념품 같은 거 사오실 수 있잖아요. 또. 기념품도 이제 사오면 선물 돌려야 되고요. 네.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그 이건 사실은 그 대회 비지만 남청이 출연료를 좀 알아내서 선물을 네. 여러분께 또 좀 약간 돌리는 아, 네, 그런 역시. 것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청취자분들까지 생각하는 이 정수영의 예. 넓은 아량. 저를 홍길동이라 불러주시죠. 왜요? 그 돈 많이 버는 사람 거 갖고 와서 나눠드리는 홍길동으로 네. 예, 하겠습니다. 자, KBS 쿨 FM 윤정수 김수찬의 미스터 라디오 오늘 프린수찬 김수찬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네. 자, 오늘 전정님 씨께서 라이브 기대해도 되나요? 오늘 노래합니까? 아, 목이 약간 안 좋았잖아. 한 곡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도 가수인데 예. 예, 컨디션이 뭐 좋든 안 좋든 네네. 저는 그냥 합니다. 그래, 왜냐하면 예. 음원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네, 라이브가 좀 약간 아쉽다 그러면 음원 들으시면 됩니다. 음원 네. 들으실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라이브는 하죠. 근데 라이브가 좀 아쉽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그거에 대해서 굴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음원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김소령 씨가 어머어머 창희님보다 케미가 더 좋은데요. 한 15분 좀 더 했는데 네, 이거는... 벌써 케미가 좋다는 건 이미 그 수찬 씨를 네. KBS의 DJ로 앉혀놓고 싶은 어떤 팬들의 어떤 그런 바람 아닐까. 제가 봤을 때 이분은 네,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네.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김소령인데 가족 중에 군인이 있나요? 아니 바꿔서 보냈겠죠 닉네임을. 아 그렇습니까? 일부러.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내주셨고요. 샐러드 사랑님께서 너 이거 시킨 거 아니지? 네? 지금 약간 내용 자체가 이거 엄마 티나게 샐러드 사랑 수찬님 DJ 너무 잘하시는데 하고 싶은 시간대 있으세요? 아이고 티나게 보내지 말라니까. 네. 아, 동생들한테 티나게 보내지 말라 그랬는데 아유, 너무 티나게 네. 보내네요. 그래요. 하고 싶은 시간대요. 아, 전 신났다 신났어. 전 4시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왜요? 왜요? 우리가 지금 그 두 명이 하는 DJ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면 네. 있는 사람도 잘릴 아, 그래요? 네, 아, 예. 요일 코너로 그냥 네. 바쁘니까 요일 아, 코너로 아, 이제 코너야 뭐. 두 분 하시는 거에 그 옆에 그냥 게스트로 코너 하나 뭐 요일 코너. 코너는 충분히 할 저기가 되고. 네, 그걸로만 해주셔도 저는 네. 감지덕지죠. 영광이죠. 예, 다른 채널 DJ를 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그럼 왜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 우리 시간 때 얘기할 줄 몰랐어. 아 그래요? 그럼 네, 저는 그렇습니다. 아침으로 하겠습니다. 아침. 네 아침으로. 네 아침. 아침에 일어나요? 아니요. 그냥. 아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저 그냥 새벽 하겠습니다. 새벽 4시. 그래. 저 알았어. 새벽 3, 4시. 새벽 3, 4시 우리 네. 재방송 나가. 미안해. 그냥 안 할게요.
방송이나 열심히 아니, 하겠습니다. 하긴 해야지. 아, 방송이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현두님께서 껌은 됐고요, 수찬님. 네. 권영희 여사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엄마가 수찬 씨 정말 팬이에요. 아, 권영희 누나 감사합니다. 네. 김수찬 항상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권영희 누나 감사합니다. 네. 3637님. 수찬님이 오니 미라가 재밌어지고 있어요. 그동안은 그냥 웃었거든요. 아, 죄송한데 이런 거 문자 혹시 상처가 됩니다. 뿌렸나요? 이렇게 보내라라든지. 아유, 진짜 예. 괜히 또 괜히 죄송해지네요. 장의진님께서 수찬 씨는 방송쟁이시네요. 아니 오늘 집에 날아가야 되네요. 너무 칭찬 그러니까. 문자를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건 더 난리 났어. 장소영님 거. 진행 요정이 오셨네요. 아, 이 정도면은 뭘 연말에 뭐 라디오 대상 같은 거 받아 라디오 대상 상 받는 거 아니에요? 네. 네. 9161 님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네. 김수찬 씨 있으신데 남창희 씨 안 오셔도 돼요. 근데 더 웃긴 건 이 문자에서 네. 급하게 급하게 보내시느라 남창희도 아니고 낭창희. 낭창희. 오타를 이렇게 그렇습니다. 남창희. 예. 네. 하여튼 수찬 씨 팬들이 전부 다 엄청나게 지금 문자를 집중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너무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또 다른 가수 선배 한 분 더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누가 또 오셨나요? 네, 제가 항상 KBS 올 때마다 제가 통화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주현미 선생님. 네, 주현미 선생님이. 우리 남자 가수 분들이 성대모사나 이렇게 모창을 하기가 좀 힘든 분인데, 네네네. 제가 좀 어떻게 보면 국내 최초로 어? 제가 좀 약간 좀 비비고 있죠. 네, 네. 비비고 있어요. 또 아침에 또 라디오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러브레터. 맞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또 윤정수 형님이 게스트로 나오셨다고 해서 네네. 그 상황극을 약간 좀 살짝 해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주현미 선생님 러브레터. 예. 네. 안녕하세요, 주현미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오늘 윤정수 씨와 함께 하는데요. 정말 세계적인 그 진행자죠. 미스터 라디오 요즘 어떠세요? 예, 네, 그냥 하고 있어요. 네, 그래 보여요. 아, 비슷한데? 근데 약간 느낌 있어. 그냥 느낌으로 그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반응이 별로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네, 반응은 네. 밖에서 해주면 되죠. 네. 자, 여러분 주현미 어떻습니까? 네. 정말 밖에 사람들 많이 오셨어요. 네, 오늘 좀 덥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제가 진짜 네. 이 맛에 가수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너무, 너무 멋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뭐 노래 하나 듣고 오도록 할까요? 네. 우리 시간이 후딱후딱하네요. 예, 김수찬 씨가 신청하신 노래가 있습니까? 아, 이 친구가 속해 있는 그룹인데요. 이 친구 텐션 하면은 또 끝판왕입니다. 아이돌계 텐션왕 장준 친구가 예. 또 속해 있는 골든차일드의 골든차일드 브리드 추천합니다. 초등학생 윤정수는 이 슈퍼맨의 노래를 들으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 정말 마음을 다잡았던 그 기억, 이 웅장한 노래. 근데 제가 그 세발 자전거 타고 갔다가 극장에 놓고 와서 할머니한테 엄청 혼나고 말았거든요. 아, 그런 또 추억이 그래서 있으십니까? 트라우마로 이 노래가 네.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은 네. 자, 오늘은 흩어진 미라클들이여 모여라. 모여라. 오늘의 미션 구호만 외치면 무려 50명에게 이야. 김수찬의 이름으로 커피 쿠폰이 콸콸콸. 김수찬이 응원합니다. 미라클의 기적을 모여 아 주세요. 야, 아. 김수찬 씨가 이 노래는 잘 모르시죠? 이 노래요? 아 근데 뭔가 왜냐면, 들어본 기억만 있죠. 이 노래는 솔직히 예능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아니, 예, 예. 그러니까 스타워즈, 뭐 슈퍼맨 그렇죠. 그런 노래들이 좀 비슷하게 섞이는데, 네. 아 이 노래는 공중전화 부스에 예, 클라크라는 인물이 들어가서 이런 비슷한 안경을 쓰고 네. 쫙 벗어 쫙 스판 옷 쫙. 지금 눈빛이 한 10살 같았어요. 10살 동심으로 빠져든 그래. 파란 쫄바지에 빨간 네. 반스 입고 딱 날아간다고. 반스를 입고 나가셨어요? 슈퍼맨이 반스를 밖으로 입었지. 아. 예, 패션이 워낙 앞서갔죠. 잘 생각해보시면. 어렸을 때? 그렇죠. 지금 모습은 네. 유감스럽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어쨌든 미션 구호만 외치면
저희가 정해드린 구호만 외치면 커피 쿠폰이 50명에게 가게 됩니다. 야, 50이면은? 네, 그렇습니다. 이제 휘바이바 챌린지 하듯이 하는 건데, 네. 다시 한번 규칙을 우리 수찬 씨가 예를 들어 주시죠. 네, 이게 제작진이 전화를 걸어서 신호가 가면 대체적으로 전화를 받을 때 여보세요라고 이렇게 답을 하시잖아요.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용인할 수 있어요. 네. 뭐 무슨 저 은행에서 대출 전화 왔는데. 그렇죠, 그렇죠. 콸콸콸 하면은 안 되죠. 이상하니까. 네. 여보세요 한 번 정도는 이해합니다. 네, 오늘의 미션 구호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여보세요가 아닌. 여보세요 하면은 우리 수찬 씨가 선물이 정도. 선물이 정도 제가 앞에서 그렇죠. 구호를 외쳐드리면 여보세요가 아닌 콸콸콸이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미션 성공입니다. 네, 뭐, 근데 그렇게 다섯 분이 네. 연속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성공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쉽지 않아요. 네. 다섯 분이 지난번에 휘바 같은 경우가 네. 세 번째에서 접질렀군요. 네, 어떤 분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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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바로 그냥 애들 없이 끝나요? 그냥 끝나서 그분이 그다음부터 네. 자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고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50잔이 날라간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지 마라 아이, 괜찮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계속 해드렸는데 위로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오늘의 구호는 선물이 콸콸콸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전화를 딱 걸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콸콸콸 거기서 여보세요 뭐라고요 네 이런 순간 50자는 공중 분해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 번에 여보세요는 이해합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한번 저희가 연습 바로 해볼게요. 네네네. 자, 따르릉 따르릉. 자, 여보세요. 선물이. 콸콸콸 하면은 네. 성공. 이렇게 총 다섯 분이 연속으로 성공을 하셔야 그렇습니다. 이제 커피 50잔이 선물로 나가게 자, 됩니다. 그 와중에 또먹은님이 별다방으로 50잔인가요? 그냥 궁금해서요라고 약간 어떤 그 금액에 어떤 네. 상향 조정을 얘기하셨는데 또먹은님 그냥 먹어. 라고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커피도 확보한 것도 아닙니다. 네, 아직. 예.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챌린지하고는 이 코너하고는 별개로 최수연님께서 우리 정수영님하고 저하고 좀 케미가 좀 좋게 보이셨나봐요. 네.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정수 씨 의리 없어요. 실망입니다 매번. 남창희를 많이 좋아하는. 근데 저는 여기서 합리적 의심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이라면 남창희가 2주차부터 오늘 월요일이거든요. 2주차 네네. 월요일부터 뿌려라. 윤정수 의리 없다. 네. 남창희를 계속 그리워해라. 라는 네네. 이런 강력한 여러분들의 남창희에 대한 팬심 보이려고 합리적으로 뿌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마이크 또 안 켜져 있을 때는 또 정수 형님께서 네. 또 창희 형님 얘기를 또 많이 하셨어요. 그다음에 1227님도 합리적인 이번에는 수찬 씨의 합리적인 의심. 네. 2부부터는 이 멘트를 뿌려라라고 뭐냐면 아니 윤정수 씨보다 더 잘하는데요? 라고 30분을 듣고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정수 씨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것 또한 합리적으로 2부부터 뿌려라. 네. 아유, 너무 티나게 네, 뿌렸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왔어요. 감사합니다. 30분에 바로 왔어. 감사합니다. 어쨌든 김수찬 씨의 팬, 남창희 씨의 팬 여러분들이 계속 이 미스터 라디오에 있어줘야 저희가 쭉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50잔의 미션 성공을 다 같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저희가 뭐 일단 첫 번째 도전자는 챌린지를 참여하고 싶어요라고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뒷번호를 얘기 일부러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전화 받고 나서 뭐예요? 챌린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챌린지요? 바로 가는 거야. 선물이 여보세요? 선물이 콸콸콸 맞지? 이거 맞지? 선물 여보세요 하잖아 이게 이러다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와 불안해 저희가 조마조마하다 예, 제가 저희가 일단 전화를 그냥 끊을게요 뭔지 아시겠죠? 와 이게 저도 선물이 해놓고서 약간 심장이 떨려요 반응이 없다 갑자기? 여보세요 하면 이렇게 끊어져도 네. 실패일 아 이렇게 끊어진 건 제가 다른 전화를 또 하면 되니까 네네 아 이거 쭉 연결해서 할 거야? 너무 심장이 멎을 저희, 것 같은데 이거 저희도 이거 문제인데 야 이거 막상 이게 전화가 자꾸 끊기는 것도 아 이거 뭐 통화 중 대기인가?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미션 성공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전자 네. 뭐 휘바이바라고 보냈는데 누군지는 모르는 거죠 내가 될지도 모르고 자 갑니다 전화 네
네. 이게 뭐 끊어지는 건가요? 이게 뭔가요? KBS의 기술이. 네. 예. 최첨단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죠? 그렇게 최첨단은 아닙니다. 전화 거는 거는 그냥 통신사하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이렇게 조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전화를. 자, 다시 한번 걸어보도록. 어. 자. 선물이! 콸콸콸! 어! 두 번째 성공자는 공사 몇 번입니까? 성공자 뒷번호는 얘기는 해줘야지. 0431 맞습니까? 0431이 분이 성공을 하셨습니다. 이게 묘한 쾌감이 있네요. 아, 난 너무 부달리는데. 나 이런 거 너무 싫어해. 난 이런 거 싫어해요. 아,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고스톱도 안. 제발. 아니 끊어지는 건 괜찮잖아. 다른 데 전화하면 되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받지 말아라. 연결이 안 된다고 그냥 지나가 버리게. 어, 이게 전화 소리 들으면서 초조하긴 또 처음이네. 아, 넘어갑니다. 아, 넘어갑니다. 예. 아, 아마 이분이 전화 이거 온 거를 딱 보셨는데 어, 뭐였지? 아까 그거 뭐였지? 이러면서 놓친 거 놓칠 수도 있고. 나는 이런 생각도 해 봐. 어, 세 번째 뭐야? 일부러 우리 멘트 재미없어 가지고. 선물이 갈 거야. 그래! 잠깐 전화 좀 잠깐 멈출게. 바로 걸지 마요. 바로 걸지 마요. 아니, 세 번째 분은 여유가 있었어. 콸콸콸. 예, 이렇게 한 점은 없거든요. 이 정도야 뭐. 자, 지금 세 분이 성공을 하셔서 지금 예. 잠깐 좀 분위기 좀 시키고 가려고. 너무 힘들어. 저 죄송한데 저 좀 긴장돼서 그런데 좀 화장실 좀 갔다 오면 안 될까요? 화장실? 잠깐만 3분만. 예. 화장실 아니 이거 갔다 중간 안 끊고 뭐 노래라도 하나 안 듣고 갑니까? 일단 방금 성공하신 분은 4550님이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거 좀 뭐 노래 하나 듣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바로 가자고? 바로? 담당 PD 저 홍 PD는 저거. 아, 저거네. 저 홍 PD는 네. 끝 왔다. 미치겠네. 조용히 하래요. 바로 제껴버리네 그냥. 전화. 네. 선물이. 선물이.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왜 끊으신 아니, 거예요? 내가 바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 잠깐만 이거 스팸 전화인 줄 알고 끊으신 건가? 왜 끊으신 거예요? 나 진행 잠깐 못해. 잠깐만. 야 수찬아 너 오늘 처음인데 네가 진행해라. 아니 근데 그래 잠깐만 끊으신 이유가 뭔지. 아, 잘못 누르신 거 아니에요? 당황하셔가지고요? 아, 저희가 뒷번호가 있는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이분 도저히 아무래도 뭐가 문제일 것 같아서. 이게 트라우마로 남으실 수 있기 일단은 때문에. 노래 좀 듣고, 네. 노래 듣고 제작진과 상의해서 한 번 더 기회를 가든지 해보겠습니다. 노래 일단은, 이 노래 좀 해주시죠. 네, 네. 엑소의 콜미 베이비. 콜미 베이비란 말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전화했다 이렇게 된, 오겠습니다. 예.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오늘 저 프린스찬 수찬 씨 스페셜 DJ와 함께 하고 있고요. 네. 제작진에게 제가 부탁을 해서 제가 그 세 번째 분은 정말 너무나 좀 안타깝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 더 가기로 해서 너무 저희가 좋습니다. 쭉 갈 텐데 다시 한번 여러분 쫄지 마시고 네. 콸콸콸만 하면 됩니다. 네. 예. 근데 이게 당황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전화 요즘 또 워낙 보이스피싱이나 맞습니다. 이런 전화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 여러 가지 그 보이스피싱은 아니더라도 스팸 전화 그렇죠. 대출 전화가 지금 일제히 야 지금 KBS에서 전화하는 거 다 받는다니까 빨리 걸어 해서 미라에서 지금 전화하는데 지금 이벤트한데. 또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저 50분에게 커피 드릴 수 있는 거 우리 밖에 분들도 문자 하셔도 됩니다. 네. 예, 다 똑같이 미라클이니까 문자를 하셔서 또 밖에서 얻어 걸리면 전화 받은 분들은 또 저희가 따로 선물을 드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소정의 선물을 드리니까 한번 편하게 또 미션을 시작. 네, 그리고 KBS 전화는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가니까요. 안심하고 받으셔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02가 여러 종류의 전화가 있지만 좀 용기 내서 받으시기 바라고요. 자, 네. 빨리 PD가 하라 그럽니다. 시간 없습니다. 네. 자, 다시 시작합니다. 응답하라 미라클. 자, 갑니다. 야, 이거 뭐야? 이거 다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 되고. 야, 왔어. 다섯 통입니다. 선물이! 콸콸콸!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성공이고요. 예, 이분의 뒷자리는, 네. 5291님. 네, 5291님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전화 갑니다. 사랑합니다.
앞에 50잔이 걸려 있는 네. 두 번째 통. 여보세요. 선물이 콸콸콸. 너무 심장이 떨려가지고. 예. 두 번째 분은 누가 성공하셨습니까? 예. 두 번째 분 번호 한번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감사 인사 드릴 건데 뒷번호가 2023님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너무 느긋하게 해서 정말 방송을 안 듣고 계신 분 느낌이었어요. 네. 무서워. 세 번째. 세 번째. 여보세요. 선물이 콸콸콸.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습니까? 자 이제 3단계 마야 3단계 넘었고요. 예, 3단계 넘었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8516님이었습니다. 8516님. 네, 자 이제 감사합니다. 네 번째 분 갑니다.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천천히 하세요. 어려울 네. 거 없어요. 자, 나보세요. 선물이 콸콸콸. 콸콸콸. 이 맛까지 살려주셨어요. 네 번째. 4220 콸콸콸 감사하고요. 자 마지막 거 조금만 기다렸다가 마지막 거는 저희가 정확히 마지막 단추 4시 46분 50초에 전화를 걸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 마지막. 자, 3초 남았고요. 진짜 야, 너무 이게 뭐라고? 자 갑니다. 가자. 다섯 번째. 마지막. 라스트. 여보세요. 선물이 콸콸콸. 아! 네! 이번 미션 콸콸콸. 성공 마지막. 번호가 예 올려주시고요. 네, 야 7901님인데 담당 PD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뭐야? 한 통을 더 해서 네. 한 번 더 하고 더블 한 번 갈래? 한 명 더 해서 100잔으로 한 명 더 하면 100, 한 명 더 해서 100잔으로 가서 더블, 받고 더블로. 여기 무슨 명절 고스톱판도 아니고 이 뭐예요? 뭐 더블 야 명절 고스톱도 이렇게 나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는데 그래요? 근데 좀 약간 혹하긴 한다, 그렇죠? 어떤 스타일이세요? 한 번 더 해서 근데 이기세라면 약간 가능할 것 같기도 네. 한데 한 통을 더 해가지고 100잔이 된단 말이에요? 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르신들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거기서 그냥 스톱해. 그래 맞아. 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욕심 부리지 마라. 예. 어느 정도 스톱할 줄도 알아야 돼라고 그래. 하지만 우리는... 이거 근데 이래놓고 이게 실패하면 이거 우리가 너무 저 바깥에 그 계신 분들 네, 의견을 많이 들어볼까요? 네, 아, 뭐 할까요 말까요를 들어볼게 밖에. 자, 예, 지금 저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할까요 말까요? 실패하면 어떡해? 실패하시면 저 밖에 분들이 17반 걷어서 50잔. 아 근데 자, 한 번 더 하고 100잔. 우리 뭐 좋아. 내가 뭐 돈은 내가 내놔도 돼. 근데 오. 저도 그럼 보태게요. 예, 좋아요. 자, 갑니다. 여섯 번째. 야, 이게 이래서 전화도 안 걸려. 전화 안 걸리면 저 엄청 골목대장 멧성쟁이. 선물이 콸콸콸. 아! 예! 순찬아 불인 순찬이 해냈다. 불인 순찬이 해냈어. 갑자기 나 지금 목소리 네 노래가 나와서 너무 놀랬는데 나 내 행사 가야 돼서 못 나 소리 지지 마. 자 이렇게 해서 불인 순찬 김수찬 씨의 팬과 김수찬 씨가 만들어낸 작품 50잔에서 100잔으로 성공입니다. 예! 야 정말 네. 풍요롭다 풍요로워. 자 조호선 씨께서 성공하면 커피 50잔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오늘 함께 응원하고 문자 공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추첨해서 보내드리고요. 전화 받으신 분들도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푸짐한 상품. 아까 여보세요 실패하신 분도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네. 너무 속이 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혜원님, 야 이게 무슨 월드컵 경기도 아니고 이렇게 심장이 쫄깃쫄깃해. 아 이거 저는 선물이 하는 건데도 네, 그 대사만 하는 건데도 그 칼칼을 안 나올까봐 조마조마하더라고요. 네, 수찬아 큰일 났다. 네, 보면 이거 게스트 올 때마다 담당 PD가 하게 생겼다. 이거. 아 이거요? 계속 재미 붙여서 얼굴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잖아. 아니 앞서서 대기실에 있을 때부터 쭉 봤는데 제일 밝아요 표정이. 아, 노래 하나 듣고 옵니까? 아니 바로 광고로 갈까요? 노래 듣고 옵니까? 예. 네. 아 그래도 성공한 마당에 네. 잘 해결됐잖아요. 네네.
김수찬의 사랑의 해결사 듣고 오시죠. 야, 네가 하지 마. 내가 해줄게. 아, 그래요? 너무 그렇다. 아, 포장 한번 해주세요. 아, 그러면은. 김수찬 씨 노래 들어도 돼요? 어,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좀 그런가? 아, 그래도. 그래도 잘, 듣자. 잘 해결됐으니까. 네.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또 그래 됐어. 잘 해결됐으니까 사랑의 해결사 듣고 올게. 네, KBS 쿨 FM 윤정수 김수찬의 미스터 라디오 3부 시작했습니다. 우리 스페셜 DJ 김수찬 씨가 함께하고 있고요. 네. 자, 3부 첫 곡 저희가 우리 수찬 씨 다시 한번 불러주셔도 되는데. 아, 이제 원곡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제가 다시 한번 부르면은 네. 좀 더 비교가 될까요? 그렇죠. 굉장히 네. 유감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 네. 있기 때문에. 아니 뭐 네, 보아시긴 보아시고. 제 자존감을 위해서. 좋아요. 네. 알았어요. 안 부르겠습니다. 과감하게. 자, 아까 불렀던 그 노래 제목이 바로. 보아의 My Name입니다. My Name. My Name입니다. My Name이었고요. 네. 아, 저희 그 미라클들은 이제 정답 My Name을 보내기도 하지만 네. 그걸 약간 좀 틀어서 네. 재밌는 오답을 보내기도 하시거든요. 그러게요. 재밌는 오답 굉장히 네. 많이 보내주셨네요. 변재영님께서 보아의 네 이름이 뭐니? 네, 보내주셨고요. 양선우님께서는 잊혀진 네임 남창희. 마지막 창희 씨 팬 빚어요. 마지막요. 네.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K9187님 보아의 니네 눈지 아니. 네. 예. 전옥주님께서는 보아의 마이 네임 팬. 네임 팬. 마이 네임 네. 팬. 네. 김수현님께서는 보아의 마이 네임 오렌지 나무. 이런 식으로 뭐 센스 있게 다들 다양하게 보내주시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1512님 보아의 내 통장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임. 네, 그렇습니다. 그 네. 막 잠깐인데도 막 이렇게 막 많이 보내주시네요. 엄청 보냅니다. 조호선님은 보아의 마이볼. 마이볼이고요. 마이볼. 네. 이병일님 보아의 마라샹궈. 마라샹궈. 네. 김무국님 정수영은 마이마이 세대. 마이마이. 뭐, 이게 뭔지 아세요? 아, 무슨 저는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뭐죠? 저겁니다. 조그맣게 테이프만 넣을 수 있게 네.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는 예전에? 휴대용 기기. MP3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 테이프 들어가는 거지. 아, 예전에. 네. 제가 고3 때 혁명을 느꼈던 건 오토리버스. 혁명이요? 네. 테이프를 꺼내지 않고 이렇게 30분 듣고 또 뒤로 거꾸로 30분 듣는. 너무 신기했지. 테이프를 꺼내지 않고 들을 수 있다고? 혹시 국민학교 다니셨나요? 맞아요. 오. 뭐 진짜 재밌으라고 한 건데 예, 나 강릉국민학교 그러니까, 저도 재밌으라고 한 건데 이렇게 네. 진짜 다니셨을 줄이야 예, 강릉국민학교 예, 네. 그럼요 우리 외삼촌은 가나안 농군학교 예, 다녔고요 담당 PD는 소학교부터 다녔다고 너는 그만해 수찬이까지는 네. 농담인데 홍 PD가 하는 거는 예 진지해요 소학교부터 다녔다 네 빨리빨리 넘어가 그렇습니다 8319님 마이네이놈 있고요. 이분은 네. 이분은 뭐죠? 김태형님은 보아의 내 이름은 김정수. 야, 아까 그렇게 보내주신 분인가? 네. 내 이름은 김정수. 정진희님 마이 허리둘레 17인치. 되게 다양하게 보내주셨네요. 17인치면 어느 정도인가요? 되게 얇은 거죠. 17인치는 개미 허리. 되게 슬림하신 약간 모델도 그런 느낌이 안 얇으신데. 예, 그러니까 그냥 바람인 거예요. 네. 네. 자, 이 중에서 딱. 뭐 꽂히는 그런 재밌는 거 하나 골라주시죠. 저는 또 제 이 자리가 그분 때문에 허락된 자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형님의 감사함을 잊지 않고자 양선호님께서 보내주신 잊혀진 네임 남창희. 그렇죠. 네, 이 문자를 도저히 제가 이렇게 좌시할 수 없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김무국님 이번에 한번 또 타네. 예전에 탔는데 정수영은 마이마이 세대. 네, 마이마이 예, 세대. 마이마이 세대. 국민학교. 네. 그다음에 정답 맞추신 분들 세 분 뽑았습니다. 바나나 우유와 초콜릿 받으실 분은요. 6397님, 3977님, 신동훈님 축하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 저희는 광고 듣고 미라마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스터 라디오 도와주시는 분들 오늘 또 모셨습니다. 네, 이제 뭔지 딱 아시겠죠? 네, 느낌 옵니다. 화촉점한 느낌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양가 어머님들 나오고 계신데요. 옆에 계신 분들은 고려 기프트 와 계시고요. 코지마 안마 의자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농심 와 계시고요. 스타리온 성철님 감사합니다. 2588 2588 대리운전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메디카 코리아 비비톡톡님 어서 자리 앉으세요. 텐마인드 모션 필로우 와 계십니다. 한국전자금융님 감사 사랑합니다. You think you got the best of me? Think you've had the last laugh? Bet you think that everything good is gone. Let me broken down. 다 좋아할게 너무 많다. 남창이 너 빨리 안 와? 아
예. 자, 미나마트 점장 윤정수입니다. 예, 오늘 저 1층 시식코너 앞에 우리 끼쟁이 알바생이 한 명이 왔어요. 네, 우리 프린스찬 김수찬 알바생과 함께하는 미나마트 스페셜 이벤트. 오늘은 순댓국 밀키트가 공짜. 순댓국 밀키트 쏠 수 있어. 약간 자기가 하듯이 하네. 이런 느낌 아니었어요? 네, 그런 느낌 맞아요, 맞아요. 자, 순댓국 밀키트 받아갈 수 있는 미라마트. 오늘의 주제는 노래자랑 대회에 나간다면? 아하. 노래자랑 대회에 그렇습니다. 나간다면? 만약 내가 전국 노래자랑 혹은 뭐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라든지 음흠. 이런 여타 여러 노래자랑 대회에 나간다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끼를 펼치고 싶은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실제로 각종 노래대회, 오디션, 가요제 출전 경험이 있으신 분들 경험담도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많지 않을까 봐 그걸로만 가진 않는데 여러분 혹시 나갔던 분들, 나가서 폭망하셨던 분들, 뭐 성공했던 분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가 또 네.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특히나 요즘 또 굉장히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생겼고 네. 노래자랑도 그만큼 또 지역별로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은근히 많이 또 보내주실 것 같아요. 네, 디테일하게.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여러분들의 그 경험담 보내주시고 아까 저 김소령님 제가 아까 군인인가요? 제가 그랬는데 수찬님 저 이름이 김소령입니다. 닉네임 아닙니다라고. 아, 네. 아, 기억해 저는, 달라고. 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네, 제가 얘기했죠. 예, 모든 네. 것은 제 입에서 시작돼서 모든 문제는 제 입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예, 저는 특히나 이런 제가 저 군대 면제거든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령 뭐 대위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의 그 멋짐 아. 멋짐을 좀 느끼. 안 갔다 온 사람은 당연히 멋져하지. 갔다 아, 그렇죠, 온 사람이 그렇죠. 이제 힘들어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자, 두 분 케미 너무 친해져서 더 좋네요. 김홍수님.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울수찬님 잘생김이 콸콸콸이라고 그냥. 씨. 네, 그냥 제가 읽고 싶어서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쯤. 오. 그 저 우리 저 수찬 씨 좋아하는 선배님 한 분이 또 오시면 좋겠는데 네. 누가 오셨나요? 뭐 접신 형태로 오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빙의 형태로 오셔도 되고. 제가 이거 라디오에서는 잘 안 하는데 그 노사연 선배님. 노사연 선배님 오셨다고요? 네. 노사연 선배님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오는데? 진짜 이렇게 미라 오니까 너무 좋고 우리 정수 만나니까 너무 좋고 제 마음에 둥지를 틀었어요. 이런 느낌으로. 홍만이 아니야 이게 방송에서 하면 터지는데 안녕하세요 최홍만입니다 해봐요 안녕하세요 최홍만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게 결이 다릅니다 그래, 알았어 네. 나, 뭐 내기가 잘못됐겠지 그렇죠 모든 것은 제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네. 저에게다 강의해 주시고요 아유, 송대관 선생님이나 할 것을 네 잠시 후에 모셔볼게요 네네. 0018님께서 잘한다 잘해 김수찬 엄지엄지 척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5617님께서 네. 저희 한참 때 인기 많으셨던 윤정수님 예, 예. 이렇게 라디오에서 만나니 반갑네요. 예, 예, 예. 오늘 우리 수찬님과 나란히 앉은 모습 즐겁습니다. 네. 라고 채유미라고. 네, 그렇습니다. 예, 한참 때 인기 많았지만 지금은 예, 그냥 지금, 방송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지금도 인기 많으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냥 파퓰라, 대중적이죠. 어떤 그 뭐 인기의 어떤 그런 거는 아니다. 아니 이게 인기가 많은 건 우리 수찬 씨 코어 팬분들이 뭐 있으신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이 대중픽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 대중과 합니다. 대중과 인기의 차이 뭐냐면 네. 저를 보러 온 사람이 10분 이상을 잊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갑니다. 하지만 김수찬을 보러 온 분들은 저 더운데도 아직까지 자 밖에 소리 그만하신 것 같아요. 와 이게 정말. 꽤 장시간인데 그러니까요. 앉아 계세요 조금 다리 네. 아프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뭐 앉기도 또 자리도 약간 불편해서 예 아 앉으면 김수찬 씨가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일어서서 할 수도 네. 없고 지금 유감스럽네요.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또 개그를 뽐내는 우리 2781님께서 노사연님 아니고 너사연 씨 아닌가요? 하면서 본인이
하면서 되게 크게 웃어 반응을 해주셨네요. 웃으셨습니다. 예. 오, 진짜 감사드려요. 네. 아니, 반응 좋은데 아 오늘따라 좀 약간 접지르네. 자 노래 하나 듣고 네. 저희는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공감 아이캔 무료입니다. 문자 소개되시면 순댓국 밀키트. 자 이제 김수철 씨. 네. 이제 좀 슬슬 노래 하나를 좀 직접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또 이 주제가 노래자랑 대회 나간다면 아닙니까? 네네. 제가 또 전국 노래자랑 최우수상 출신입니다. 그때 뭐 불렀어요? 그때 남진샘의 나야나를 불러서 네. 상을 받았죠. 최우수상. 나야나. 네, 자려면은 굳이 안 찾아보시는 거를 권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또 흑역사고 제가 꿈이 있다면 소원이 있다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KBS 자료실에 가서 네네. 그 자료를 태우는 겁니다. 돈을 많이 예, 벌어서. 네, 찾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네, 네, 지금의 이쁜 모습만 봐주시길. 아마 그 웃기려고 한 얘기지만 KBS 기술부에서는 끔찍한 계속 써 그거를 뭐만 나왔다면 네. 계속 쓰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김수찬 씨가 노래를 오늘 그럼 어느 선배님 거 노래를 오늘 해주시는지 아 오늘 남진 선생님의 오늘 또 정수영님하고 또 합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파트너라는 파트너 알겠습니다. 네 밖에서도 함께 잘 따라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군데군데 목소리가 들어갑니다. 예. 자 우리 김수찬 씨가 오늘 또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남진 선생님의 파트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365일 동안 우리 멋진 파트너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 둘도 없는 파트너야. 그래 그래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려서 우리가 만난 거야. 첫눈에 딱 보는 그 순간 너는 이미 나의 파트너.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봐도 두근두근 내 가슴은 뛰네. Come on, come on. 더 이상 어떻게 좋아. 1년 365일 동안 우린 멋진 파트너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 둘도 없는 파트너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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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래 기다리고 기다려서 우리가 만난 거야. 첫눈에 딱 보는 그 순간 정순 우리 나의 파트너.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봐도 두근두근 내 가슴은 뛰네. Let's go. 365일 동안 우린 멋진 파트너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 둘도 없는 파트너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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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정수 그래 그래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정수형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 컴온 yeah! 너무 좋은 아 저기 밖에도 한번 열어주셔야죠. 네 김수찬 파트너 여러분 힘들겠지만 소리 질러
알겠습니다. 몇몇이 강렬하게 하시지 전체적으로 약간 조금 지치긴 하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날이 너무 더워요.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수찬 씨가 사실은 계속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이제 나가서 잠깐이라도 뵙고 가야지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말이죠. 네네. 시간 한번 내서 그렇습니다. 아, 중간에 그 정수영 하는데 네. 저는 가수가 설레셨어요? 아니, 가수가 전 제 이름을 부를 때 너무 창피해요. 왜요?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몰라 왜 이렇게 창피한지 이렇게. 아니 뭐 실수하신 것도 없는데 왜 창피하세요? 본인 이름이? 약간 내 인생 자체가 약간 실수인 거 아닐까? 쑥스러운 거지. 아 쑥스러우셔서. 제가 사실은 이번 토요일에 네. 저기 박완규 씨가 어허. 일주일간 저 DJ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토요일 콘서트를 갔다 왔어요. 네. 토요일 콘서트. 부활 콘서트. 네, 부활 콘서트를 네. 갔다 왔는데 계속 박완규 씨가 거칠은 볼판으로 달려가자 윤정수 소리 질러. 어? 콘서트 무대에서. 아, 근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사람들 그러면 정신이 다 미쳐다보잖아. 어디인지 아시니까. 아우, 난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래도 연예인이시면 약간 연예인들은 예. 전반적으로 다들 예. 관심을 요하는 직업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좀 즐기고 이러시는 스타일은 아니세요? 원래 평상시에는 좀 소극적이신 편이세요? 그게 MBTI가 I가 그렇답니다. 아이세요? 네. 그래서 박완규 씨가 콘서트 내내 한 10번 정도를 불러서 야. 어디 가지도 못하고 거기 가만히 앉아서 예, 그게 또 아, 좀 쑥스러워 하시구나. 예, 동영상이 벌써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오. 창피해 죽겠습니다. 앞으로 좀 참고하겠습니다. 네. 절대 이름은 언급 안 하는 걸로. 아니, 한 두 번 해줘. 아, 두 번. 또 너무 안 하면 또 해줘요 또? 존재감이 없는 느낌. 어, 존재감이 없... 어, 까칠하지. 뭐 어쩌라는 어렵지. 거예요. 또. 이래서 결혼을 못 하잖아. 이래서 결혼을 못 해. 자책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책하지 마세요. 멋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자책이 들어간 문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래자랑 오디션. 좋은 내용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 원래 또 좋은 내용만 있으면 재미가 좀 덜해요. 그렇습니다. 약간 자. 흑역사도 약간 좀 가미가 좀 돼야 네. 네, 라디오를 하면 있어서 또 김수찬까지 나온 마당에 맞습니다. 방송이 재밌게 흘러갑니다. 자,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문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하나는 읽어주시죠. 네. 안지랑님께서 안지랑님 네. 네. 안지랑님께서 저 회사 장기자랑 때 나가서 손담비 미쳤어 쳤습니다. 의자 춤추고 3등 했어요. 쇼다리인데 나름 열심히 노력한 점을 높게 봐주신 것 같아요. 부끄럼 없이 낭창하게 최선을 다했더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요? 춤이든 노래든 뭔가 임팩트가 있음 뽑힙니다. 이렇게 그렇죠. 아요. 춤이든 노래든 뭔가 임팩트가 있으면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전국 노래자랑 최우수상 출신으로서 그 얘기하지 말라. 왜요, 왜요? 아, 영상을 찾아보지 말라 그랬지. 알겠죠, 알겠죠. 이미 상 받은 거 어떡합니까? 그 상 반납도 안 되고. 그거. 아, 맞습니다. 네. 예, 아, 그래. 진짜 내리라고요. 자, 보이는 라디오 진짜, 여러분. 진짜 꺼, 지금 꺼. 아, 진짜 끄라고. 아, 끄세요. 신기하지. 보이는 라디오 이런 거 하는 거 처음 봤지. 나 깜짝 놀랐어. 예, 정말 미라 미워. 네, 평범한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피디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반말을 방송에서. 네. 아니 제작진들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고 다 너무 귀엽다고 하는데 본인만 늘 이렇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아니요, 네. 저게 너무 저 당시에는 저게 또 멋있다고 생각을 나름 그렇죠, 앞머리 펑크파마 나름 멋을 부린 거예요. 면바지도 입고 그렇지. 셔츠도 나름 야심작이에요. 네. 근데 흰 옷에 까만 면바지 입고 저 당시에 너무 웃긴 게 저 당시 저 옷이나 이런 전체적인 그 코디를 네. 나중에 이게 자료화면으로 쓰일 수 있으니 신경을 많이 쓰자 저희 엄마랑 오히려 그 생각까지 했어. 그 생각까지 했죠. 대단하다. 근데 지금 보니까 어우 진짜 복잡하네요. 근데 그렇군요. 하여튼 네. 전국 노래자랑 최우수상 네. 출신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선곡은 최우수상을 노리느냐 인기상을 타깃으로 가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네. 하는 것도 달라지고 네. 퍼포먼스도 달라지고 네. 인기상으로 가려면은 아예 애초에 약간 그 코믹으로 가야 돼요. 코믹으로 가야 돼요. 내려놓고 예. 뭐 김수찬 씨의 저런 뭐 우린 너무 귀여운데 본인만 흑역사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을 보여줬지만 네. 혹시 남창희 씨 흑역사 보셨나요? 안 봤는데 남창희 씨 남창희 씨가 스타스쿨이란 프로 원래 했었거든요. 네. 예, 기쁜 우리 토요일이란 프로그램인가 뭐 그런 좋은 친구들이랑 거기서 결과가 좋았나요? 거기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남창희 역사 때 남창희 자료화면을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우리 수찬 씨, 남창희 씨
남창희 씨. 아, 안 돼. 창희 형님 지켜주자. 안 돼. 제 것도 했는데 안 돼요. 창희 형님. 남창희 철해가지고 저 모습인데. 안 돼. 저때가 연애 제일 많이 했어. 아니 약간 지금 이거 보는데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네. 근데 창희 형님 좋아하세요? 저 자료하면은요? 결혼은 하죠. 근데 본인은 이제 인정하면서 저때 여자친구 좀 많았어요. 아, 많으셨대요. 고등학생, 아. 교등학교 때인데 고등학교 때도 누구 만났었고 그랬대. 오, 그래도 또 전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약간 좀. 네. 남자친구 사진 크게 해줘봐요. 크게. 아니 왜 그래요? 정수영님 흑역사는 없나요? 난 지금이 흑역사야. 난 지금이 흑역사야. 그럼 지금 정수영님 지금 얼굴 좀 줄 좀 해주세요. 지금 얼굴 좀. 난 지금이 흑역사야. 아쉬운 대로 지금 얼굴이라도 줄 좀 어릴 땐 귀여웠어. 진짜 좀 들어온다. 하지마. 진짜 좀 들어온다. 하지마. 야 또 로빈 윌리엄스나 로빈 윌리엄스. 죽은 시인의 사회 로빈 윌리엄스 나온다 또 하지 마. 알겠습니다. 예, 우리는 창피하지만 우리의 이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포장 좋은데요. 아, 괜히 또 이거 저 우리 저 수찬 씨하고 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확 지나갔어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부에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KBS 쿨 FM 윤정수 김수찬의 미스터 라디오 오늘 야, 스페셜 야오. DJ. 네, 수찬 씨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던 주제, 미라마트 오늘의 주제는 노래자랑 대회에 나간다면 혹은 나간 분들은 하고 저희가 내용을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네. 또 하나하나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521님께서 예. 회사 워크숍 가서 한복 입고 비녀 꽂고 새끼손가락에 마이크 꽂고 이정현의 와 부르고 1등해서 회사 사보에 실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반전이 참고로 전 남자입니다. 남자가 이거 하면 약간 좀 점수 많이 따죠. 예. 네. 아, 그 뭐 일단 그때 당시는 뭐 따당땅 따다당 따당땅 따다 하면 벌써 일단 먹고 가는 게 네, 있어요. 네, 어디서 부채 하나 주워 가지고 거기다 그쵸. 눈 그려 가지고 예. 네, 하면은 뭐 새끼 손가락이 길수록 유리하죠. 그렇죠. 예.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쳤던 기억이 나네요. 네. 아, 저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짧아요. 새끼 손가락이. 아, 그래서 핀 거예요. 아, 핀 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 얼핏 멀리서 보면 네. 주먹에다 이렇게 손가락이 피었는데 아, 안 보여가지고 아, 예. 또 그게 또 귀여운 맛이잖아요. 또 귀엽게 이렇게 귀엽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소개해 주시죠. 유혜경님께서 우리 남편이 20년 전쯤 동네 먹거리 장터에서 1편단신 민들레를 불러서 2등에서 대형 화분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1등한 아줌마가 춤을 현란하게 추면서 아깝게 2등했다고 했어요. 아니 이게 이 지방이나 이런 먹거리 장터나 이런 알지, 데서 하는 알지. 노래 자랑은 정말 상품으로 별의별게 나와요. 정말. 아, 야 대형 화분은 이건 어떻게 갖고 갈 수 있는 거지? 대형 화분도 좀 약간 신박한데 어디 가니까 진짜 소도 주시고. 우와. 소. 조그만 소. 송아지? 송아지 같은 거. 우와, 대박이다. 상품으로도 주시는 걸 받고 노래자랑해서 뭐 쌀은 그냥 기본이고요. 잠시만. 송아지를 주면 어떻게 해야 돼? 데려가야 돼? 데려가야죠. 데려가든가 아니면 거기서 또 이렇게 팔든가. 그 현장에서. 와, 나는 솔직히 데려갈 것 같긴 해. 어디서 키워요, 그래서요? 뭘 아파트에서 키울 수 있나 송아지를? 아, 못 키우죠. 근데 거기 뭐 어떻게 팔든지 거기 유통하는 그게 있겠죠. 아니, 근데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니 송아지가 솔직히 강아지들보단 더 들뛰잖아. 이제 시골이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노래자랑이 시골이니까 소가... 키울 수 있는 그 환경이 되니까요. 그 소를 키우는 분들 알려주십시오. 송아지가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네. 거부해야 할 정도로 커지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지? 송아지에서 소로 가는 기간. 그래도 동물들은 쑥쑥 크지 않나요? 많이 크더라고. 또 풀은 또 어디서 구해? 아 그러네. 풀을 또 못 구하네. 염우라고. 맞아. 아우 쉽지 않네. 알겠습니다. 별의별 상품들 진짜 많이. 그러네요. 봤죠. 송아지. 그래서 쌀도 있고. 노래자랑 같은 것도 약간 꾼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전국적으로 그 상품을 이렇게 받으시려고 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재테크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읽어볼게요. 7756님. 전국 노래자랑 광주편 예선 나갔어요. 태진아와 비의 라송을 불렀다 탈락했어. 아, 이거 어렵죠. 탈락 두 글자가 어찌나 부끄럽던지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어요. 아, 이게 전국 노래자랑 예선이 저도 예전에 본 기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애누리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합격도 정말 순식간이고 탈락도 순식간이에요. 그냥 압도적 왜냐면 많은 분들을 워낙 심사를 하시다 보니까 네네네. 순식간에 지나가요. 합격 탈락 합격 워낙 탈락. 많이 해야 되니까 네, 저는 딱 세 글자인가 부르고서 바로 합격했어요. 그래요? 너의 빈 합격. 와 왜냐면 그 앞에 제가 춤을 췄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춤도 췄고 앞에서 끝내버려야 돼. 전국 노래자랑 앞에 춤도 췄지만 네. 일단 사람이 괜찮아 보였던 거예요. 아 그런가요? 아 전국 노래자랑엔 너의 이런 캐릭터가 이런 캐릭터가 합격. 섞여야 좀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과 젊은 사람들 콜라보가 좋은 프로다. 자, 그 모습 다시 한번 또 우리 보이는 라디오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3초 노래 부르고 바로 너는 합격했던 그 모습, 김수찬의 그 모습 저희가 계속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아 정말 아 이거 저거 3초요 합격 이거 야 아우 야 3초 만에 딱 3초만 자 시 다시 한번 시작 자 다음 순서 나와 주세요 자 나와 노래 해봐 하나 둘 어 합격 보이는 라디오에 계속 김수찬 씨 전국 노래 자랑이 3초씩만 나가. 아, 그 여러분들이 또 귀엽게 봐주시면 사람들 귀엽게 봐주세요. 너무 좋아하잖아. 네, 아니, 또 팬분들은 또 다들 귀엽다고 해주시니까. 네, 저 혼자만 알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예. 왜냐면 또 제가 저는 싫어해도 이게 명절 특집, 무슨 설 특집, 추석 특집 때마다 KBS에서 계속 틀어주시더라고요. 계속. 맞아. 왜냐면 또. 전국 노래자랑 출신 가수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계속 틀어주세요. 정말 예, 그렇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예. 자,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네, 1698님께서 저는 노래자랑 나간다면 노래도 노래지만 남편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있을 때 잘해라고요. 노래는 오승근의 있을 때 잘해 부를 겁니다. 남편 손씨 긴장해. 아, 이거는 이제 좀 뭔가 좀 스트레스 그래, 받은 네, 게 많은 걸 남편분, 무대에서 풀고 싶다. 네, 약간 선전포고 느낌이시네요. 이런 거를 좀 한매치 하는 분들이 또 뽑힐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사연이 요것만 좀 쓰려고 네, 사연만 쓰려고 그렇죠. 예, 그럴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요? 6662님 네네. 수찬님 흑역사 전노에서 하신 전국 노래자랑에서 하신 박진도님 성대모사 보여주세요. 어? 맨날 옛날 영상만 돌려봅니다. 겁나 웃겨용. 아 이게 정노란에서 또 누굴 성대모사를 했어요? 뒤에 그 초대 가수로 박진도 선배님이 오셨는데 그걸 했는데 박진도 선배님께서 이게 젊은 분들은 네. 젊은 분들에게 약간 좀 생소해가지고 제가 예능에서 잘 안 합니다. 그 야간 열차 부르신 선배님. 몰라 나 이름만 알겠어요. 저음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아 그래요? 짠짜짜짜짠짜 어둠을 뚫고 야간 열차야 가자. 막 하시는 분이 자, 계세요. 자 그러면 네. 그때를 떠올리기 위해서. 아 또 3초야? 자 하나 아니 3초 아니지. 왜 이렇게 3초를 좋아해? 자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 준비 스타트. 자 화면 나오면 바로 해줘. 뭘 해줘요? 자, 짠짠짠짠짠짠 어둠을 뚫고 또 하나 더 간다. 야간 열차야 가자. 합격! 정수영 나빴어. 너무 귀여워. 아, 그러지 마, 진짜 이뻐. 아, 이 수찬 씨가. 계속 볼매군요. 아, 보면서 뭐가 자꾸 많이 나오는 사람이네. 오시는 분이 즐겁다면 네. 저는 뭐 하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3518님 저 지난주 전국노래자 지난주예요? 지난주면은 바로인데? 그럼 봤을 수도 있겠는데? 도봉이었어요? 어디였어요? 아니요 지난주 아 그럼 그 전에 예심을 하셨겠죠. 그런가 어쨌든 네. 저 지난주 전국노래자랑 아 예심이다 예심. 네 예심이니까 아, 촬영이 아니라 예심 갔는데. 1차에서는 합격했어요. 근데 2차에서 탈락했어요. 아이고. 친구가 임팩트 있는 노래 불러야 된다 해서 100세 인생 불렀는데 60세의 엔처세 그렇지. 심사위원님이 테이프 늘어진 것처럼 노래를 늘어지게 부르신다면서 땡치시더라고요. 아, 이게 예심 때는 약간 좀 영상 준비되어 있나요? 저건 뭔데? 영상을 보내주셨네요. 그 예심 영상을. 오~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사진도 보여주셨네. 아니 영상은 아니지. 사진이에요? 사진이죠? 영상이에요? 사진. 아, 저 예심 저렇게 하는구나. 번호가 뭐야? 271번. 그러니까. 그러면 270명이 앞에 있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빨리빨리 그러니까 임팩트를 줘야 된다니까요. 예심 때는. 그러니까 탈락을 하신 거 거야 아마.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어차피 저 인물은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그게 괜찮은데. 네. 지금 2차에서 떨어진 분 100세 인생 부르신 분의 넘버가 271번입니다. 그러면 와 뽑는 사람들 너무 힘들겠네. 네, 예심 때는 그 짧은 그 찰나에 모든 걸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100세 인생도 빠르게 그냥 탁 임팩트만 딱 줘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대단합니다. 자, 늘어지게 부르셨으니. 네, 그리고 백세 인생이 네. 요즘 조금 약간 지나간 노래잖아요. 아, 그 트로트는 그러니까... 지나간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은 20년 된 노래도 신곡이라고 들고 다 부르시기 때문에. 트로트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백세 인생도 한 10년. 백세 인생 신곡이에요. 네, 네, 그분 네. 제가 같이 방송한 적 있어요. 네, 히트된 신곡이에요. 이해란 그 예, 누나의 신곡입니다. 예. 히트된 신곡. 그래요? 네, 트로트는 원래 정말? 한 30년 돼야. 그렇군요. 3, 40년 돼야 이제, 아, 좀 활동한 곡이구나. 하기사. 네. 저희가 뭐 5년 했는데 그저께 처음 들었던 분도 네, 있고. 네, 그렇잖아요. 김정수 씨. 네. 그리고 박주영 님도. 네. 어? 창희 씨는 어디 가셨나요? 라고 진짜 물어. 일주일이 지나. 봐봐요. 지금 우리 1시간 40분째 떠들고 있는데. 창희 씨는 어디 가셨나요? 어디 가셨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식시키려면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그리고 또 박강규 예. 형님도 계속 하셨다면서요. 그렇죠. 네. 아이고. 각인시켜드려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 K8549님은요. 네, 저 회사 송년회에서 컴백홈 불렀어요. 사장님이 너무 못한다며, 그냥 컴백홈 하라며, 택시비 5만 원 주셨던 기억 나네요. 아, 이 사장님이 그래도 뭐 미치는 장사는 아니네요. 5만 원. 사장님이 약간 개그 욕심이 있네. 일부러. 예, 컴백홈 딱 하니까 야, 너 왜 컴백홈 해라야 하면서 네. 용돈 주시고 네. 싶었던 거야. 그냥 차비 주시고 싶어서. 그리고 돈 안 주면은 솔직히 기분 나쁜데 5만 원 정도 쐈으면 네. 내가 너로 인해 개그를 하나 칠 테니까 너는 상처받지 말아라. 나는 5만 원짜리 값이죠. 이거 좀 네. 받아주고서 이렇게 재밌게 좀 집에 가져라. 그렇죠. 그리고 또 어차피 너무 또 늘어지면 안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또 사장님이 대처를 하신 것 같아요. 희한한 선물도 왔습니다. 이 K5929님 고등어 축제 노래자랑 나갔어요. 고등어 5마리 상품으로 주는 거 받아왔어요. 축하드려요. 고등어 5마리 집에 가족이 5분 계시면 딱 한 네. 마리씩 1인 1고 그렇죠. 네, 1인 1고 고등학생이었으면 네. 더 웃겼을 텐데. 고등어 고등어 축제에 고등학생이 고등어 5마리 그렇군요. 아, 또 다른 게 있다. 김성윤님 거. 네, 김성윤님께서는 올 봄에 부산 기장 멸치 축제에 구경 갔는데 아내가 갑자기 무대에 올라가서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를 부르는 거예요. 아내가. 아내는 기장 멸치젓 15kg와 마른 미역을 상품으로 받았는데 저는 창피해서 숨고 싶었어요. 아, 그런 걸 좀 못 견디는 분인가 봐요. 네, 이런 네. 축제, 멸치 축제나 이런 고등어 축제, 이런 네. 축제에 가면은 대체적으로 그 상품으로 이런 그 본연의 네. 그 축제의 그 상품을 주는 거를 원래 네, 그렇게 원래 합니다. 예, 예 그렇게 네. 또 그런 것이 또 거기에 또 습관이잖아요, 풍습이잖아요. 네, 참외 축제 가면 참외 주시고, 그렇죠. 특산물 주고, 네, 청양고추 축제 가면은 고추 주시고, 맞아, 예. 특산물. 네. 아니 나 그 기장 멸치 축제 하는 데 가봤어. 그 무슨 약간 항구처럼 생겨가지고. 네네네 맞아요. 맞죠. 네네. 거기 그 항에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 막 포 같은 것도 많이 팔고. 거기 그 식당들에서 그 멸치회 같은 거, 네네. 되게 맛있던데. 예, 멸치회가 맛있더라고요. 그 백이성 씨 동네가 그 동네여가지고 백이성 씨랑 같이 갔던 기억 납니다. 네, 비겁하다. 예. 예. 비겁하진 않아요, 백이성 씨가. 네. 그냥 노래 아직 오디오 비는 거를 못 봐가지고. 아유, 네, 뭐 한번 채워봤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노래 하나 듣고 여러분들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노브레인, 넌 내게 반했어. 넌 내게 반했어. 네, 윤정수, 김수찬의 미스터 라디오 함께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 주제가 노래 자랑 대회에 나간다면. 네. 여러분들 그. 근데 이제 나가서 마음먹은 대로 솔직히 잘 안 됩니다. 그쵸. 네. 시행착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어요, 저도. 네. 네. 지역 노래 자랑에 나가서 몇 번도 접지르고. 네. 몇 번 이렇게 또 떨어지고. 네, 그런 시행착오 있었기 때문에 이제 또 그 전국 대회, 전국 노래 자랑에 나가서 그 최우수상이라는. 그 아까 제 그 3초 말, 계속 야, 말 길게 하지 말라고. 왜요? 또 틀어요? 또 틀지. 왜 그냥 3초 그냥 3초 그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3초 모아가지고 1분 채우지 그러세요 그냥. 네. 네. 아니 아까 기정 거기가 대변항이래요. 대변항이구나. 대변항. 예. 대변항 얘기 나오면서 아까 그 소 갖고 송아지 갖고 가면 그 변도 많이 본다고. 네. 그리고 또 이게 노래를 듣는 와중에 또 문자를 어떤 분이 보내셨는데 진짜 실제로 노래자랑에서 송아지를 받으셔가지고 강원도 고성 네, 키우셨다고 네, 삼촌네가 소를 키우셔가지고 그쪽으로 보내서 키우고 네, 계신다고 그렇군요 네 보내셨어요 그리고 뭐 개나 고양이보다는 그래도 송아지가 덜 뛰겠지 했더니 네. 김미진 씨가 덜 뛰는 건 코끼리가 더 덜 뛰죠라 그래서 아 안 되겠다 네, 코끼리 얘기를 하니까
왜? 느낌 해보시죠. 안 될 것 같아. 집에서는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 네. 그냥 생각만 해봤습니다. 애들 귀여우니까. 좋습니다. 예, 이은서님. 저는 친구들과 옛날에 호프집 갔다가 무대에서 노래 장기자랑 하길래 이문수의 난 아직 모르잖아요 불러서 치약 세트를 받은 적 있어요. 아주 그 딱 좋습니다. 딱 작은 규모의 딱. 근데 호프집에서 노래 자랑을 있죠.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생소하네요. 이건 또 이제 우리가 개그맨들이 네. 보통 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요일 자 모아 모아 모여 모여 시간에 여러분 만나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개그맨 주셨습니다. 뭐 이거 있잖아. 행사. 그렇죠. 이제 내 나이 때는 이제 그런 걸 좀 안 하고 네. 우리 신인 때 안녕하세요. 뭐 KBS 2기 개그맨 윤정수입니다. 알지 알지. 꼭 방송사를 앞에 붙이잖아. 난 공증받은 사람이다 이거지. 약간 예. 네임도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죠. 최학규님은 저는 노래자랑에서 삽 두 자루도 받아봤어요. 삽 두 자루 한 자루도 아니고 두 자루는 뭐죠? 약간 뒤에 짝수? 제 생각엔 네. 선물이 뒤로 갈수록 네. 이렇게 많이 갑자기 남잖아 재고가. 그렇죠 그렇죠. 약간 처리하려고 처리. 재고가 남으니까 이렇게 주체, 삽 하나 줄 거. 주최 측에서 야 두 개 줘 두 개 줘. 야 쌀 남은 겁니다. 쌀 남은 거 없어. 야 그냥 삽 두 자루 주자. 삽 두 자루 줘. 해서 네 그렇죠. 예. 자 요거 요것도 한번 읽어보죠. 야, 6031님께서 저희 엄마 하남시 편에 예선 가셨는데 김취자 파도 부르고 광탈했어요. 어, 네. 이거는 네. 네. 이거 내 PD 때문에 떨어졌다고 우리 엄마가 욕했어요. 욕하던데, 이제. 머리숱이 많이 없으셨던 PD라고. 네. 제가 차마 그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제가 읽기는 참 그랬는데 정수영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엄마가 그렇지 보통 그 떨어지신 분들은 자꾸 그 상황 탓.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에 키는 부분이 없는데 자꾸 마이크 키는 거. 말이 뭐가 이게 잘못된 것처럼 아니에요. 네.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네. 말씀드려도 네. 이게 마이크가 뭐 문제. 노래가 시작했는데 이거 맞아요. 이거 자꾸 하시고 아깝습니다. 예. 자 박슬님께서 박슬님 그만하세요. 박슬님께서 뭐라고 보내셨냐면 저 못 봤는데 3초만 다시 보여주시면 안 돼요라고 아까 그 저 전국 노래자랑 영상 박슬님은 예 그럼 기왕 이렇게 된 거 예 보이는 라디오로 예 3초만 좀 진짜 크게, 또 보여주신다 크게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와요. 3초다 3초 이게 또 검색하는 맛하고 누가 틀어주는 맛하고 또 차원이 달라. 예 박슬님 예 요거거든요 박슬님. 야 너 너무 귀여워. 자, 아니 볼수록 귀엽네. 자 홍진영 누나가 부릅니다. 잘 가라. 김수찬 과거 잘 가라. 잘 가라. 자 여러분들 문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 재밌는 경험 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또 약간 광고 갈 건데 광고 가기 전에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제 김수찬 씨가 또 막판에는 이 문자를 뿌려라라는 김수찬님 오늘 DJ 처음 아니시죠? 정수님 맞춰가며 진행하기 쉽지 않은데 빈틈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호흡 척척 목소리 발음 말재치 가창력 모두 모르는 사람입니까? 가족 냄새가 좀 물씬 나는데 이건 가족이 아니라 네. 이건 가족이 아니라 알바. 근데 솔직히 이 문자를 다 읽으실 때 예. 우리 정수 형님께서는 약간 좀 동의를 못 하시나요 이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이제 거의 끝날 때쯤이 됐는데 아니 동의는 해요. 네. 동의는 하는데 왜 빈틈이 하나 느껴지지 않으셨잖아요. 오늘 약간 좀 새만금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말도 안 돼. 목소리, 발음, 말재치, 가창력 모두라고. 근데 저도 약간 좀 이 문자가 좀 오바스럽긴 하네요. 네. 제가 듣기에도 약간 좀 투마치긴 합니다만. 광고 듣고 올게요. 네, 광고 부탁드립니다. 돈 많이 쓴 것 같다 너 오늘. 마지막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 저 미스터 라디오 도움 주시는 분들은 이제 너도 사세 S오일 토탈 윤활유 이지 네트워크스 한국 세무사회 서진 올카 제공입니다. 네. 오늘 저 미라클들 와주신 분들은 김인경님, 3285님, 전윤홍님, 박수정님, K4600님 오셨고 많은 미라클 분들 또 밖에 우리 프린스찬 분들 한 분도 안 가시고 찬이사랑 네 정말 감사한데요. 그 와중에 또 합리적 의심이 드는 몇 가지 문자 끝날 때 뿌려라라는 게 있었던 건지 네 장현숙님 누가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을 잘하나 했더니 수찬 씨네. 자주 놀러와 주세요. 자주 놀러와 주세요는 이제 계속 MC로서의 어떤 그런 존재감과 그런 건가요? 그런 내용을 뿌렸다는 얘기 드리고 상당히 지능적인 문자가 또 하나 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저도 놀랐어요. 돈을 두 배로 드린 것 같아요. 네. 5690님
아, 134는 이누스맘인데 창희 씨 팬인데 수찬 씨 너무 잘하네. 아, 이거 이거는 진흥점이십니다. 이거는 우와 놀랐습니다. 이거 부정하기 힘들어요. 야, 얼마 쓴 거야? 대단하다. 아, 내일 법무사님 만나러 갑니다. 아니 다시 한번 오시 진짜 계속 오셔야겠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 하면 오늘 수찬 씨 어땠어요? 어, 오늘 어떻게 보면 창희 형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 또 정수 형님이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어떻게 몇거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유, 충분했습니다. 네, 네. 아유, 앞으로도 김수찬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요, 그럼요. 네, 김수찬의 신곡 사랑쟁이와 솔직히 별로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네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밖에서 응원해준 찬이 사랑도 네 감사드리고요. 네. 김수찬. 자, 다시 한번 김수찬 소리 질러! 네. 아우 더 많아졌어. 끝나고 왔나봐 사람들이. 네, 자 저희는 마지막 곡 성시경의 Who Do You Love 보내드리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누가 두유를 먹었나요죠? 네. 자 미안하다. 미안해. 마지막에 또 욕심 생겼어. 어, 그거 하지 말랬잖아요. 미안해. 자 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방송 미스터 라디오. 저희의 소중한 추억은 1562일 쌓여갑니다. 여러분이 제일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는